주차 뒤에 가장 많이 붙는 단어는 주차 시비거든요. 네. 잊을만하면 이 주차 때문에 사실 뭐 사건 사고들도 많이 생기고요. 주차에 정말 악몽 시대요. 유리창 깨버리고 네, 막 네. 주차 입구를 막아버린다거나 두 칸, 세 칸을 차지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우리나라가 주차 구획 자체가 좁아서 문제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우리나라가 주차 인심이 외국에 비해서 생각보다 호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주차 규격을 보면요. 가장 핫한 모빌리티 이슈를 인문과 과학으로 푸는 문과적 기술주의,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건축학계에서 정말 모시기 어려운 저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넘나들며 건축계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임석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박수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석재입니다. 예, 네. 저는 모시기 힘든 사람은 아니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예. 네,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 우리 송지훈 박사님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대모비스 에어백 설계팀에서 일하고 있는 송지훈입니다. 자, 교수님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 우리나라부터 뭐 이집트, 유럽 곳곳까지 다양한 나라와 지역의 건축사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저도 이제 역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뵌 적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역사 또 건축 관련 서적을 이제 64권 정확히 예, 내셨다고요. 결국 교수란 직업은 공부하라고 만든 직업이니까 네. 직업 정신에 충실하고 개인 성향도 잘 맞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네. 예. 오늘 또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실 텐데,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오신 만큼 차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주차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예.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우리 그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가로서 현대사회에서 이 차라는 거는 어떤 건지, 또 이 차가 기다리고 있는 주차장은 어떤 공간이라고 보시는지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대는 도시 문명이고 네. 도시의 첫 번째는 모빌리티. 그래서 자본주의 도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도시 내 어느 지점이든지 간에 이동시간이 2시간 이내로 떨어져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자본주의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 문명의 가장 모체고 자동차가. 주차장은 이제 그거를 담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도로만 좋아서는 안 되고요. 주차장이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주차장은 1차적으로는 굉장히 건물의 종류 중에 가장 기능적이고 가장 기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이다. 네. 그런데 이 주차장에서 또 여러 가지 도시 사회 문화가 파생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도시 사회 문명의 매개체다. 오늘은 이제 그 후자 내용들을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또 뭐 도시사회적인 측면 엮어서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문과적 기술지를 오늘이야말로 문이과를 넘나드는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주차 뒤에 가장 많이 붙는 단어는 주차 시비거든요. 네. 잊을만하면 이 주차 때문에 사실 뭐 사건 사고들도 많이 생기고요. 왜 이렇게 주차 시비가 많이 생기는 걸까요? 과거에도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로 주차 면적이 부족해서 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가 주차의 정말 악몽 시대였죠. 근데 지하 주차장이 일단 별로 없었고 별로 없었고 네. 그리고 보면은 그때가 인구가 거의 최절정, 그때부터 경제 성장이 막 이루어지죠. 차를 막 뽑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자동차는 경제하고 연관이, 그래서 사람들이 차는 뽑기 시작하는데 지하주차장 갖춘 주거는 10%밖에 안 되고 골목길 속에 다 주차장 없는 70년대 60년대 지어진 개인주택이거나 다세대 골목길이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막 집마다 타이어 뭐 돌덩이 이런 거 해가지고 주차장 면적 확보하려면 거기다 놓고 주차 금지 해놓고 출근했다 오면 누가 또 치워놔. 그러면 왜 치웠냐고 그거 가지고 옛날에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지하 주차장 같은 아파트들 나오고, 그리고 다세대들도 그 도시 그 건축법 같은 거를 강화해 가지고 뭐 필로티로 해서 의무적으로 몇 대 이상 아니면 이제 허가 안 내주고 네. 거주자 우선 주차. 그쵸. 이런 거에서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하면서 지금은 여전히 문제 있는 데도 있지만 많이 좋아졌고요. 요즘 이제 최근에 젊은 세대들이 주차 시비는 아무래도 이제 무개념 주차를 생각할 텐데,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다거나 두 칸, 세 칸을 차지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자동차 본고장인 서양보다 유독 자동차를 가지고 좀 계급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좀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제차, 비싼 차 이런 거는 자동차에 들어있는 계급 개념, 과시 이런 여러 가지 이기주의하고 이런 개념이 맞물려서, 근데 그건 일부 극소수 대책 없는 사람들 얘기겠죠. 네.
우리나라가 주차 구획 자체가 좁아서 문제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주차 규격을 보면요. 79년에 주차장법이 처음 생겼는데 처음에 2.5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90년대부터 자동차 대수가 막 느니까 네. 좁으니까 2.3으로 줄였어요. 와, 2.3이면 쉽지 않은데, 그죠? 네. 그래가지고 옛날 아파트들 보면 2.3짜리 아직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차들이 커지고 하니까 2019년에 2.5로 늘렸어요. 그리고 2019년 이후 짓는 건물은 30% 의무조항, 확장형, 그건 2.6.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확장형이 있으면은 이제 큰 차들이 중간중간에 하고 하면 여유가 조금 생기고, 이제 경차는 2.0. 장애인 3.3. 그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그 건축법의 평균 표준이고. 근데 외국과 비교해보면요. 미국이 바닥 포장된 데는 2.7이 표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넓죠. 조금 넓은 거. 조금 넓고, 자갈밭 이런 데는 3m. 거기는 그 비포장 주차장이 많아요. 아직 땅이 넓어서. 유럽은 런던 2.4. 근데 2.5. 차들도 좀 작죠? 유럽은 작아요. 소형차가 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 문화 그 역사가 짧잖아요. 네. 그리고 경제 성장이 갑자기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그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된 거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재산인 거야, 차가, 그죠? 네. 네. 아파트값, 자동차, 명품.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자동차 가지고 내 계급을 드러내는 거는 약간 이해가 못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죠. 아니, 유럽은 제가 듣기로는 우리는 이제 문콕이나 이런 거에 좀 상당히 좀 약간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네. 근데 유럽에서는 뭐 범퍼 그냥 이제 딴 차 밀면서 이렇게 좀 찌그러지고 뭐 예를 들면 다른 차 이제 뭐 밀고 네. 이러면서 좀 퍽 밀어가지고 해도 뭐 이건 그냥 서로 그냥 다 오케이로 네, 가는 오케이. 거죠? 기능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원래 부딪히라고 만들어 놓은 부품이기도 하고요. 네. 아이 문콕 얘기가 나오니까 전 얼마 전에 야외 주차장이었어요. 딱 이제 차를 탔는데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애기랑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쫙 오시더라고요. 아 이거 애기가 이쪽으로 탈 것 같은데 이게 문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차에 사람이 있다를 알리기 위해서 시동을 이제 그때 딱 걸었어요.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기가 문을 퍽 열, 진짜 문이 나가겠더라고. 퍽 해가지고 이제 딱 내렸죠. 갖고 내려갖고 봤더니 막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기가 그랬으니까 이제 어머님한테 아 이렇게 문을 너무 세게 하셨어 했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제가 거의 한 최근 10년 동안 들은 얘기 중에 가장 황당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 이게 보내드리고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됐었는데 근데 좀 이렇게 문콕 때문에 갈등들도 많고 주차 구획이 우리나라가 좀 특별히 좁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게 큰 차가 많아서 그런가요? 그렇죠. 숫자만 네. 보면은 좁은 게 아닌데 물론 미국보다는 좁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주말이나 휴가철에 많이 몰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이게 주차에도 해서 여기서 조금 지체되면은 못 참는 그런 한국 사람 특유의 문화. 그리고 자동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보다 자동차를 소중하게 여기 조금만 흠집 가도 큰일 나. 아유 한 10일 속상하더라고요. 네. 그러려면 주차장이 좁아 보여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복합 요소가 합해져서 나타나는 좀 착시현상도 있어요. 송 박사님 이런 네. 주차 문제 좀 주차 시비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신기술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SUV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차 폭이 좀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 또 문콕에 대해서 또 예민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원격 주차 보조 RSPA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리모트 컨트롤러 가지고 차를 이제 자동으로 주차를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기가 어려운 공간에도 차만 싹 들어갈 수 맞습니다. 있어요. 사실 차를 세우고 문을 열면 사람이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네. 사람이 먼저 나오고 리모컨으로 차를 이제 후진 주차한다든지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주변 환경들을 좀 인식을 해서 즉각 주차나 평행 주차까지는 현재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최근 들어서 좀 개선된 버전 같은 경우는 주차선까지 좀 인식을 해서 자율주차까지 가능한 경우 그렇게까지 개발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문콕 위험은 많이 줄어들죠. 네네. 문 안 여니까. 네. 내가 딴 차를 문콕을 못하는 거지 딴 차가 내 차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죠. 네. 모든 차들이 그 시스템을 쓰면 좋은데 맞아요. 그것까지 신경을 못 썼네요. 아, 내 차를 안 하는 게 중요한데. 아,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이렇게 맞아요. 직각으로 들어가는 기술이 지금 개발 중이라고요? 네, 네. 그 이코너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휠 시스템이랑 전동 조향이랑 전동 제동, 네. 그다음에 현가 장치들이 각각의 바퀴 안에 통합돼서 모듈로 들어가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각 기술들을 소형화시켜서 모듈로 만든 다음에 각 바퀴에 들어가 있으면 그 바퀴가 이제 180도 이렇게 옆으로 딱 누우면 이렇게 있다가 바퀴가 평행 주차가 옆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근데 크랩 주행이라고 해서 바로 180도 옆으로 가는 것들도 가능하고.
마트의 카트처럼. 그쵸. 맞습니다. 자유자재로. 그럼 바퀴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평행 주차 말고도 많지 않나요? 그렇죠. 되게 다양하게 많죠. 각 바퀴마다 이제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니까 뭐 360도 제로턴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바퀴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되는 뭐 피봇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바퀴를 다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얼라인을 시켜 놓으면은 고속도로 같은 데도 보면 가끔 끼어들기 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네네. 있을 때 대각선으로 그냥 주행하면 굉장히 빨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주행까지도 가능한 시스템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 통행 잘못 들어가면 바로 유턴에서 나오죠. 그건 너무 편하겠네요. 그렇죠. 네. 건축가로서 느끼는 우리나라 그 주차장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주차인심이 외국에 비해서 생각보다 호한 편이에요. 그만큼 이제 사회적 관심사가 크지요. 시내 고층 건물은 고층 건물대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손님이 안 오니까 백화점도 그렇고 이제 아파트도 뭐 세대당 몇 대 주느냐에 따라서 분양률이 달라지고 하니까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방법이 공급을 충분하게 하거나 주차 수요가 발생하는 걸 억제하거나 양방향인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공급자들 위주로 많이 보는 편이고 그래서 가장 큰 방향은 이제 운전자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자. 이게 우리나라 그 주차장법의 큰 방향이에요. 그래서 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좀 주차 인심이 호한 편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건물이나 부지 내에서 주차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일본의 주차장 차고지 증명제 이런 거는 반경 2km 이내에만 주차장이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부지 내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주차장을. 그래서 고층 오피스는 아까 같은 경우는 총 층수의 20% 정도를 지하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건축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죠.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의 특징들이 있죠. 주차가 참 그 되게 나라마다 묘하게 그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은 게 미국은 소화전이나 이런 데 옆에 차 대는 거를 엄청 엄격하죠. 바로 끌고 가죠. 바로 뭐 끌고 가고 벌금이 어마. 벌금도 엄청. 불나면 그냥 유리창 깨버리고 네, 막 네. 그게... 바로 깨고 그게 뭐 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주차비도 우리나라가 비싸다 생각했는데 비싸지 않은 것 같은 게 그때 한번 미국에서 숙박을 했는데 숙박비보다 주차비가 더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빌딩의 지하 주차장 면적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맨하튼도 우리나라 절반도 안 돼요, 평균. 그러니까 뭐 한 시간에 뭐 10불짜리는 굉장히 싼 거고 20불짜리도 맞아요. 많아요. 아무튼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의 주차장 상황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각 도시의 특징이나 뭐 차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아무래도 자동차 제일 먼저 시작한 데니까 아주 강력하게 수요 억제 정책으로 가요, 주차장만은. 네. 그러니까 아까 빌딩 기준으로 하면 20%가 지하 주차장 면적인데 우리나라 경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선진국의 대도시들이 도시 전체 면적에서 한 10에서 20% 정도가 주차장에 할당이 돼요. 런던이나 뭐 베를린 같은 현대화된 대도시들은 주차장이 그런 대로 괜찮은데 대도시 중에서도 파리 같은 데, 로마 같은 데 힘들고 구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옛날 건물이니까 네. 뭐 당연히 뭐 지하 기대도 할 수 없고 아예 자동차를 못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데만 있는데 센트로 스토리코 해가지고 양궁할 때 관역처럼 생긴 교통 표지판이 있어요. 네. 그 안에 들어가면 벌금이 뭐 한 몇십만 원 막 이거 차에 못 들어가는 네.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하는 미국은 이제 중소도시 가면 땅이 넓으니까 쇼핑몰이라는 게 있어요. 주차장이 어마어마하죠. 다 5개 주차장인데 건물 면적이 한 10배는 돼요. 근데 맨하튼 시카고 이런 데는 요즘 짓는 빌딩들도 그 지하주차장을 우리나라만큼 안 둬요. 그리고 맨하튼 시카고 이런 데는 이미 1900년 정도부터 고층 건물들이 섰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자동차가 거의 없던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아예 없는 건물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 택시로 차 갖고 들어와서 주차는 거의 생각하기 힘드니까 전부 택시로 움직이는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도 근데 자동차 산업을 굉장히 발달했죠. 그럼요. 일본은 차도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자동차 대수가 우리나라가 지금 한 0.5대잖아요. 네. 일본이 한 0.78대 돼요. 국민 1인당 자동차 등록 숫자도 많은데 네. 가보시면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전적으로 좀 질서가 잡혀 있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근데 주차도 보면은 차고지 증명제 반경 2km까지에서 차고지가 확보가 안 되면은 네. 아예 자동차 등록을 못하게 돼버립니다. 아, 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차를 살 수가 없다고요? 살 수는 있는데 등록이 안 돼. 등록이 안 되면 안 팔겠죠.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싱가포르는 번호판을 제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번호판 포기하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차를
아예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TO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네요? 일본보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거고, 일본은 그 중간에서 차고지 증명제. 이게 일단 있고, 주차 위반 벌금이 한 2만 엔 돼요. 우와. 또 중요한 게, 서울이나 부산 아까 그 산 많다 그랬는데, 도쿄는 산이 없어요. 네. 3천만 인구인데 나고야, 뭐 오사카, 도쿄에서 대도시들이 그러니까 평지는 우리보다 확실히 평지예요. 그러니까 주차장 내기가 쉽죠. 그래서 일본 가보시면은 동네마다 한 5대에서 10대 정도 되는 포켓형 소규모 주차장들이 곳곳에 있고, 평지다가 보니까 일찍부터 자전거 문화가 발달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요소가 어우러져서 상태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난리가 없는 거죠. 뭐 교수님께서 지금 뭐 나라별로 주차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주셨는데, 주차 기술도 좀 건물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메모리 주차 지원 기능이란 게 있거든요. 네. 주차할 때 학습 모드를 켜놓으면 이제 차가 이 사람이 이제 주차하는 공간을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차할 때는 똑같은 형태로 그냥 자동으로 주차가 되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돼 있고요. 네. 사실 이런 기술들은 뭐 내가 항상 될 수 있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다. 개인 주차 공간이 딱 확보되어 있는 경우들은 한 번만 학습시켜 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죠. 이런 또 기술들이 좀 많이 생기면 이제 기술로 인해서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기술로 사실 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뭐 한국 자체가 차량은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는데 공간들은 사실 도시 위주로 점점 더 밀집하고 있잖아요. 주차 문제 아마 더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네. 뭐 차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주차 난이도도 좀 달라지잖아요. 네네. 이런 차의 종류에 맞춘 주차 기술도 따로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뭐 북미 같은 경우는 차 뒤에 이제 트레일러 같은 거 달고 다니는 경우들이 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후진을 하다 보면 트레일러가 후크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어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주차할 때 굉장히 큰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 들어 나온 기술들은 이제 후방 카메라로 차가 후진할 때 이걸 학습을 시켜가지고 차가 그 후방 트레일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자동으로 이제 스스로 학습해서 AI로 혼자 제어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도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북미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트레일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유럽 쪽 뭐 이런 쪽을 타겟해가지고 연구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주차장에서부터 주차 기술까지 주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두 분은 이 주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먼저 우리 교수님은 생각하시는지. 예, 일단 전체적으로 차량 수요를 좀 억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가 대중교통이 세계 최고잖아요. 네. 그리고 환승 요금도 그 환승 제도 때문에 굉장히 요금부담 없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대중교통 같은 거 많이 이용하면서 좀 자동차 수요 억제를, 그럼 이제 자동차 안 팔릴 테니까 현대에선 싫어하실 텐데 그리고 공유차도 좀 활성화되고 해서 일단은 그 자동차나 주차 필요성을 좀 줄이는 게 일단 제도적으로나 사회 분위기상으로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직주 접근성.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워라벨의 한 부분 중에 직주 거리 줄이는 거. 그거죠. 네. 그러면은 굳이 자동차 안 타도 그 이제 개인용 모빌리티 뭐 킥보드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런 거 타고 이동할 수도 있고, 직주가 걸어서 30분 이내면 젊은 사람들은 걸어서 뛸 텐데. 그럼요. 그럼 뭐 음주운전 위험도 없어지고. 네. 어차피 이제 공간 싸움이기 때문에요. 공간 사용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공간 사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집중적으로 비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네. 학교, 그쵸. 교회, 뭐 운동장.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쓸 때는 시간대에 따라서. 네, 시간대.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잘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 민도하고 같이 가야 되는 문제고, 시민의식도 같이 높아져야 되는. 네. 그리고 이제 개개인들은 이기심, 뭐 무개념 주차 이런 거 없어져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딱 뭐 한두 가지라기보다는 우리가 도시를 사랑하는 그냥 지금 우리 사회의 자화상에 복합적인 게 다 들어있는 게 주차장 문화라고 봐요. 제 생각도 아마 조정식 아나운서님,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동감해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주차장이 아무리 커져도 주차 시비 문제는 아마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조금만 더 있어지면 기술이 조금 덜 발전하고 주차장이 조금 더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모빌리티에 대한 다양한 지식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문과적 기술주의 이번 편으로 해서 우리 임석재 교수님과 함께 시즌1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박사님은 저랑 또 이제 오래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촬영이었는데 네. 소감을 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촬영한다고 했을 때 너무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했는데 네. 스태프분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네. 특히 이제 조정식 아나운서님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아,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 감사하단 말씀. 되게 재밌게 네. 하신. 아 진짜 고맙습니다. 저에게 어떤 좀 부족한 지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채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회 임석재 교수님과 함께해가지고 예.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아, 그럼 이렇게 시즌1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과적 기술주의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꼭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과적 기술주의를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